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 글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1968년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 20%를 무작위로 뽑아 담임교사에게 명단을 전달하며 이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말했다. 8개월 뒤 명단에 있던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올랐다.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보였고 그들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이다. 이를 로젠탈 효과라고 한다. 나아가 칭찬에만 기대지도 말자. 스스로 칭찬하고 북돋아주자.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쓴다. 내 글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 대견해 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 안에 나를 꺼냈을 수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는가?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자신을 토닥여줘야 한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런다. 그러다가 한 줄 내딛으면 고생했어. 대단해. 지금처럼만 해. 수시로 칭찬하고 고무하자. 뇌는 칭찬받는 짜릿함을 기억해뒀다. 다시 그것을 느끼기 위해 시도한다.